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애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원래는 언니여야 된대요.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근데 원래는 언니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된 케이스라 그래요. 쉽게 말해 선생님이 아직 결혼하실 때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기를 잘못 맞춰서 결혼을 하신 꼴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여기 언니야 옆에 아기가 붙어 있다 그래요. 아들요? 근데 혹시 지금 네. 아들 말고 혹시 네. 실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면 선생님 형제자로도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그 한번 보러 간 적 있거든요. 응. 거기서도 이 말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응. 근데 그때도 저는 없어요. 절대 그런 응.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당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 이유는 있거든요. 그럼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응.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죠. 응. 근데 이게 그게 또 있어요.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냥 흐르는 수도 있어요. 왜? 이 임신이라는 게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어쩌면 자궁이라는 벽에 착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착상을 하지 못하고 흐르는 경우에도 이렇게 따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원래는 태어났어야 되는 아이인데 그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흔히 말해서 태아룡으로 보기도 힘들기는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염원이라는 게 염이라는 게 강하다 보니 괜히 따라들 수도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다들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적도 있네요. 흔히 말해 왜 생리불순이 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따라드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이상해도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가정생활이 괜찮으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맨날 답답해서 보러 한 번씩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할머니 그러세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진 쪽박 붙여 써봤자 또 금 간다 그러세요. 근데 웃긴 게 이상하게 선생님 발목에 쇠사슬이 꽁꽁 묶여있어요. 선생님은 흔히 말해서 내가 좀 나오고 싶은데 거기서 놔주긴 하나요? 안 놔주고 그러니까 놔주지도 않고 저도 포기가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또 발목 잡으면 또 따라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도 또 그래 되고 계속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아 6학년. 6학년? 네, 그럼 아이 나이 5살 때라 그래요. 아 제가 흘리는 게요? 아니요. 아이 나이 5살 때 네. 파칸이 깨졌어야 돼요. 아 네. 근데 그걸 억지로 붙인 거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개나리 네. 보침 싸고 나올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이 나이로 5살 때라. 근데 그때 그 보침 싸다가 풀른 거는 네 손 아니냐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걸 가정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참고 또 좋다가도 또 안 좋고 계속 이게 좋다가 안 좋고 이게 계속 되니까 아이도 놓지를 제가 못했어요. 진짜.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남편분이 감정 변화가 되게 심한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위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까 솔직히 정말 이혼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선생님 말씀드려 죄송해요. 네. 보통은 여자들이 기분 좋아 했다가 흥거리고 기분 좋았다 흥거리고 보통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네. 이 집은 반대야. 네. 남편이 지랄이야. 네. 제가 그래서 감당이 안 돼. 네. 감당도 안 되고 이거는 죄송해요. 나 그냥 내 승질대로 하고 우리 할머니 승질 것도 할게요. 이거는 옌병할 거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된장찌개 끓여놨더니 갑자기 김치찌개 먹고 싶대. 반찬 투정해. 완전 딱 그거야. 어느 날은 너 좋아 너 좋아하다가 어느 날은 너 싫어 저리 가. 아니 무슨 남편 신병 앓는 것처럼 그러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진짜 무슨 진짜 귀신이 씌었냐. 다중이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선생님 근데 귀신병은 아니에요. 명확히 집어드릴게요. 귀신병은 아니에요.
귀신병이었으면 니네 조상이 탈이 났다 뭐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귀신병은 아니에요. 남편이 이게 자기의 감정이 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웃긴다. 뭐 하나에 꼽히면 진짜 후벼 파야 돼. 만약에 선생님이 이 사람 앞에서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트름을 했어. 근데 트름 했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 왜 트름 했어? 트름 냄새 맡아보니까 너 고기 먹었니? 사람을 달달달달달달 볶아. 피 말려. 선생님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애를 위해서 못 나온다고. 아니요. 애를 위해서 나와야 돼요. 지금 상황은 제가 우선 지금 집을 나온 상황이거든요. 에. 집을 나온 상황인데 우선은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술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이제 그래서 애를 데리고 우선 나온 지 한 친정에 지금 있는데 한 1년 정도 넘었어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이혼 그렇게는 정리가 안 되고 항상 이혼하자 하면 그래 이혼해 줄게 해줄게 큰 소리만 치고 근데 선생님 또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또 저도 그냥 미루게 돼 그냥 어제 나왔으니까 그냥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아니요 약해지시면 안 돼요. 칼을 뽑으신 길에 선생님 진짜 무라도 써세요. 선생님이 약해지면 안 돼요. 내 새끼 지키려면 선생님이 강해져야 돼요. 이혼해야지 되는 네. 건가요? 저도 편모 가정이에요. 저도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리고 저도 친척들 손에서 컸어요. 어릴 때. 솔직히 저는 이혼을 조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참고 사세요. 참고 사세요. 왜? 그게 자식들한테도 좋으니까 솔직히 내 부모 밑에 내 부모 그늘에서 사는 게 편하니까. 근데 아니요. 이게 제자 따라서 신마음도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신의 공수가 우선이기는 해요. 네. 근데 우리 할머니도 되도록이면은 가정 파탄을 원하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안은 좀 파탄 내야 된대. 쪽박 깨야 된대. 그래야 선생님이 살아요. 선생님이 살아야 내 새끼도 살아요. 바보 천칭같이 그 알랑방구에 왜 자꾸 속아 넘어가니? 그 사탕 발리면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가 자꾸만 내 발목에 동아줄을 꽁꽁 감고 있다고. 선생님이 풀어야 돼요, 그거. 하다못해 진짜 이혼하려고 구타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선생님은 그게 필요 없어. 선생님이 으르렁거리면 돼요. 제가 그걸 못하는 거죠, 지금. 하셔야 돼요, 제발 좀. 당연히 불안해요, 당연히 무서워요, 당연히 두려워요. 근데 선생님, 내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혼해야지 제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행복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애 때문에 이혼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애 때문에 못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편안해야 내 새끼도 편하단 말이에요.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솟지 아래에서 위로 솟으면 온천 나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근데 선생님 온천이 나기는 힘들어요. 선생님이 편안하고 선생님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내 새끼도 당연히 안정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새끼 눈에 그런 거 보여줄 건데. 근데 웃긴 게 선생님 아들내미는 의외로 야물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아들 미안해. 근데 이래야지 엄마도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 아들도 행복해.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아이는. 치그덕 뻐그덕 치그덕 뻐그덕 그런 거 보여주는 것보단. 엊그저께 손님이 왔어요. 41살 먹은 남자야. 결혼을 못하겠대. 왜? 집안이 너무 풍비박산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엄마가 자기를 낳고 도망갔대. 아빠 새 여자 들어왔어. 또 싸우고 나가고 또 싸우고 나가고 그런 걸 보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 옆에 배필이 따라들어도 자기가 쳐내는 거라. 새끼 그렇게 만들기 싫잖아요. 차라리 엄마 혼자 조금은 외롭고 고대더라도 이게 가정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낫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아이가 출가할 때까지, 아이가 가정을 꾸릴 때까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 핵심 키워드는 엄마가 행복해야 새끼도 행복해요. 엄마의 행복을 찾으세요. 제발. 왜? 엄마도 도화살이 있어요. 옆에 사람 안 끊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끌어요. 내가 차라리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가정 꾸리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마음 그렇게 하고 싶다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행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속된 말로 엄마도 한 번뿐인 한 번뿐인 삶이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 뒤지다 거려면서 살 건데. 엄마 인생이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맞아.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더 발목 잡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 탓. 그렇죠. 근데 엄마가 왜 그 수발 들어야 돼요? 근데 또 전화 와요. 아프다고 병원 데리고 갈 사람 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아프다고 어머니 병원을 데리고 갈 사람 너한테 나중 병원 데리고 가서 그 정신에 119에 신고하라 그래. 냉정해줘야 돼요 어머니. 그건 덜 아픈 거야. 아프면 진짜 떼굴떼굴 부르다가 못 가. 어디 전화할 정신이 있어 어머니.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새끼도 행복해요. 저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발 그래야 엄마의 운도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 편안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진짜 앞과 뒤가 다 막혀 있어요. 뭐라 해드릴 말씀이 없어. 난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똑같아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때라는 것도 그래요. 어머니 때 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지가 동양 올 때에도 어머니 똑같아요. 때를 써요. 처음에 아 안쓰럽다고 밥 한 공기 줬어. 그럼 친구 데리고 와. 밥 두 공기 달라 그래. 똑같아요 어머니 사람은. 제 마음도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남자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지금 직업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어차피 버는 걸로 제가 먹고 살고 자식 키우니까 그냥 제가 벌어서 그냥 자식 키우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덴번에 그러죠. 원래는 언니였어야 되는데 얼떨결에 엄마가 돼서 힘들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문제인 거지. 결혼하기 전에 궁합 안 봤어요? 네, 그런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게 몰랐고 그냥 연애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어머니가 거기서 괜히 앵벌이 노릇까지 하고 있냐고. 또 지금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희 시어머니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만 그러니까 그 신랑은 엄마만 또 그렇게 또 엄마한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더 마음이 완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당 핑계되면 상문 바람이 들어서 그렇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 마음이 문제인 거지 대주님이.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대주라고 하기도 싫어. 저는 또 그냥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 어머님이 남겨놓은 그냥 주택이 있잖아요. 그냥 그 주택을 그냥 제가 그냥 대출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냥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가 센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방문 수업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문 수업 일을 하니까 그 남편 어차피 돈 벌어줄 사람도 아니고 저희 처자식 먹여 살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제가 그냥 센터를 하고 저는 자식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도 조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들어주냐고 그 사람이. 안 들어주나요? 선생님한테 안 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
근데 저희 아들 명의로는 다 해주겠다. 명의는 아들, 그건 저희 아들 걸로 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는. 근데 저한테는 주기 싫은데 아들한테는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게 관건인 거예요. 말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나 말은 나도 백억 부자야, 천억 부자야 다 할 수 있어. 현실적인 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사탕 발림에 속지 마라 하는 게 그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래서 돈이 없자 지금 뭐 대출도 없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팔고 싶은데 아파트가 팔릴까요? 내년은 가을 안에 나가요. 아 가을 안에 나가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내놓고 뭐 팔면 대출금을 다 우선 갚고 좀 마음이 그 저는 그거 지금은 그냥 솔직히 남편 어차피 저는 포기를 했어요. 솔직히 포기를 했고 그냥 저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거든. 저 아들 키우고 그러니까 남편을 포기했고 그럼 정말 사업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를 팔고 몇 천을 가지고 땅 그 건물 대출을 받아서 그냥 저는 3층짜리 제가 지어가지고 저 아들 명의로 해가지고 저는 제가 겁나 그냥 돈이라도 챙기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약에 그냥 이혼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아니죠. 그 주택에 대한 건 선생님이 걸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막 소송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아들 명의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고 아들 명의로 옮겨놓고 건물을 지어서 어쨌든 명의를 그까지는 해놓고 이혼을 하더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거. 아,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차라리 거기에다가 내가 뭐 흔히 말해 딱지를 붙여놓든 뭐를 해놓든 그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나 내 거가 되지. 네. 그래야지나 내 아들 거가 되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사탕발림 저는 선생님 신점을 보는 사람이라 의미 없는 말을 뱉지는 않아요, 할머니가. 네. 네. 그러니까 사탕발림에 자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본가 명의도 아직 어머니 명의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탕 발림을 생각하는데 제가 움직이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냥 움직이면 그냥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제가 아는 아니요, 저희 그때는 그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뺏기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그렇게 됐어. 물론 자기 딴에는 슬픈 감정이 그럴 수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 선생님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뭐 제가 믿음이 안 가면 제가 요즘껏 떠든 게 헛소리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래야 살아요. 선생님.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저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냥 뭔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산 게. 저는 그러니까 내 거라도 나도 뭐라도 챙기고 싶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엄마 명의로 계속 남겨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혼했을 때 그게 나의 재산이 돼. 그럼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야, 선생님. 그냥 말은 또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요. 한 번씩 하면 자기 그러니까 유산 받은 거니까 어머니 거니까 그건 재산 분할할 그것도 아니라면서 얘기하고. 아니요, 유산도 재산 분할에 들어가요. 어쨌든 나한테는 수입이 되니까. 제 성격도 막 이렇게 막 하는데도 이게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행동으로는. 선생님 아들이요. 근데 자다가 잠은 잘 자요? 저는 잘 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들내미가 수면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내미 어머니 약을 먹이란 소리는 아닌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건강상 이게 아들도 스트레스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저희 아들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엄마랑 맨날 싸우던 걸 어릴 때부터 봤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는 건 같은데 그냥 그런 거를 한 번씩 얘기해요. 막 쫓겨나게 그러니까 할머니 죽음을 어릴 때 봐서 그런지 엄마 나는 왜 사람은 빨리 죽어?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어머니 심리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한 뭐 친구들끼리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같이 좀 뛰놀 수 있는 환경 뭐 운동을 좀 시킨다든가 뭐라든가 그런 걸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근데 저희 아들이 저는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사람은 싸워. 사람 간에 그렇게 뭐 큰 소리가 나. 이게 어릴 때부터 이미 베낀 거라. 그러니까 심리치료 겸 해가지고 아이들을 세상에 사람과 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친구 별로 필요 없어. 뭐 좀 이런 식 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친구가 연락 온 친구가 막 전화가 와도 그냥 또 퉁명스럽게 받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어머니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는 친구한테 좀 따뜻하게 얘기하라고 너가 좋아서 연락 먼저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아이 눈에 비쳤던 사람 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자라라는 싹인데 저희 아들은 뭐 그냥 그러면 그 수면의 질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스트레스성이 무지 많아요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아이를 좀 뛰어놀 수 있게 심리치료 겸해서 좀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아이가 싫다고 해도 재미 붙을 때까지 쉽게 말해 하던데 너 이거 하고 오면 엄마가 사탕 사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6학년인데 이제 좀 사춘기도 좀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시키면 좋을까요, 저 아들은? 저는 운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좀 부딪힐 수 있게, 좀 어울릴 수 있게. 저는 또 이제 중학교, 이제 한 6학년 중학교 올라가니까 저는 우선, 오히려 또 저는 공부 쪽으로 막 시키는. 애가 사회성이 있어야죠, 어머니.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진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 어린 자손이라 제가 그런 걸 봐드리진 않아요. 진로 문제는 보통 15 넘어야지 제가 봐드려요. 지금 그냥 운동 많이 시키고 친구들 사귈 수 있게 네 사회성을 좀 기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신체적으로 건강은 그게 다른 없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아유 저도 살 쪘어요. 근데 건강해요. 아니,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죠. 네. 근데 선생님 왜 이 말 해야지? 애 수술 시켰어요? 아니요. 안 시켰어요? 어떤 수술? 흔히 말해 왜 고래 잡는다 그러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좀 한 번만 살펴봐 보세요. 이게 좀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자들 중에서는. 네네네네. 흔히 말해. 하는 게 좀 불안한 근데 아이는 살짝 좀 따줄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애 종이컵 씌워야 되는데 아직 안 씌웠네. 근데 살짝 그걸 좀 해줄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표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은 되게 팍팍 다 시켜야 돼. 여러 분류의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아, 요즘에는 주위에 안 하는 추세잖아요. 안 하는 거라서 거의 근데 이게 흔히 말해 잘 벗겨지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조금 벗겨질 때 통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살짝만 도려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별 얘기 다 나온다 그죠? 아무튼 어머니 몰라 날도 더운데 그만해 그만 열 올릴래 끝 제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살아 하세요 제발 좀 근데 저는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답은 있는데 선생님이 안 할 뿐이에요. 나는 진짜 선생님 팩트로 다 깠어. 사탕 발림에 속지 마. 뭐 하지 마. 선생님 그거 아니니까 해. 난 다 말했어요. 결정은 선생님 목. 저는 그럼 제 일은 어떻게 하면 참 괜찮아요.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제가 그냥 건물을 짓든 아니면 따로 센터를 차리든 그냥 무조건 하면 좋을까요?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거기서 나와야 선생님이 핀다 이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저도. 힘내세요, 선생님. 제발 좀 하세요. 그래야 살아요.